유튜브 워킹이 위너즈 코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튜브 워킹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위너즈 코인이 일명 스캠코인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스캠코인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말해 투자를 받은 뒤 사라지는 일종의 사기 행위입니다. 이후 해당 업체에 워킹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지난 5일 워킹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함께 콘텐츠도 하게 됐는데 이사직을 하자라고 해서 이사가 된 것이라며 이사직 관련해 일을 한 것은 없고 그저 유튜브 콘텐츠 고문만 했다. 이것 자체가 홍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오늘부터 이사직은 바로 내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4일 뒤인 8일 방송에서는 위너즈에 투자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은 투자 철회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며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돌연 19일 워킹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 측은 코인 구매 및 해명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금일 위너즈 측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강요죄에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킹 측은 위너즈의 코인 제작,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너즈로부터 모인 거래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실물 기반이 존재하며 추후 국내의 메이저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코인을 구매했지만 현재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죠. 특히 최근 두 차례 워킹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게 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너즈 측의 계속된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앞서 미진한 해명을 해 실망을 드린 팬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방송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워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위너즈 고소와 못했던 이야기라는 영상을 통해 녹취 및 카톡을 공개하며 현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워킹은 위너즈 측의 강요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위너즈 측의 강요가 있던 상황인지 몰랐네. 녹취 보면 워킹 진짜 오열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뭐야, 위너즈가 워킹 갖고 논 거야?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